여하, 여러분 하이라는 뜻이에요. 저번 Q&A 영상이랑 구도도 바뀌고 이런 잠옷도 바뀌고 이런 이유가 제가 편집하려고 보니까 원본 영상을 제가 삭제를 해버렸더라고요. 결국에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챕터 3, 자취. 자취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기서 본가까지 1시간 반 정도가 걸려요. 왕복 3시간 정도인데, 이 학교를 지금 반수를 해가지고 왔는데, 예전 학교에서는 통학을 하면서 다녔었어요. 제가 좀 어이가 없게도 지하철 멀미가 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정말 많이 찡찡댔거든요. 저 자취시켜달라고. 그렇게 고생고생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나니까, 이제 반수 끝나고 엄마 아빠가 너 고려대 합격하면 자취시켜줄게 이러셨어요. 저는 장난인 줄 알았거든요. 진짜로 합격하고 나니까 자취방 보러 가자면서 먼저 말을 꺼내시는 거예요. 개이득이라고 자취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한 번도 기숙사 생활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진짜 엄청난 집순이이고 혼자만의 공간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약간 룸메이트랑 공동생활을 하는 걸 상상만 해도 벌써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여태까지 기숙사에 살 기회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도 다 엄청 가까운 데 다녀가지고.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화여자대학교를 붙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1인실로 신청을 했었고, 다른 학교를 가게 되면서 그 기숙사는 안 가게 됐는데, 이대를 갔다면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고려대에 입학하면서도 기숙사를 일단 신청을 하긴 했어요. 그 원서 접수할 때 기숙사 신청하는 것도 같이 있어서 저는 본가가 경기도다 보니까 저까지는 당연히 안올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자취방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고 한 3, 4일 뒤에 저한테 추가 합격 전화가 오더라고요. 기숙사 자리가 났는데 등록할 거냐? 이래서 아빠는 제가 기숙사 들어가길 원했는데 제가 아빠 계약금도 냈는데 나 그냥 자취할래요 해가지고 지금 자취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자취에 드는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가계부를 안 써서 정확한 비용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전기세랑 가스비는 3만 원 이내로 들고 식비가 이제 매달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이번 학기에는 집에서 뭐 요리도 많이 해먹고 자주 본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밥을 먹기도 하고 엄마가 싸주신 음식 들고 오기도 해가지고 한 2, 3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 학기에는 배달도 진짜 자주 시켜 먹고 군것질도 진짜 많이 해서 진짜 50만 원 넘게 쓸 때도 있었어요. 네, 이거는 매달 너무 달라가지고 네, 근데 이제 월세랑 이제 생활비 명목으로 용돈 받고 있고 그 외의 것들은 제가 용돈 안에서 해결하고 제 알바비로 해결하고 있어요. 차려먹는 거안 귀찮으신가요? 귀찮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브이로그를 매주 업로드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요리를 안 해먹으면 제 브이로그가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브이로그 생각하면서 요리를 좀 해먹었더니 이젠 좀 습관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 학기에 독강이 대부분이에요. 강의 두개 빼고 다 독강인데 점심시간 공강이나 뭐 이럴 때 집에 와가지고 밥 챙겨 먹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삼시세끼 다사 먹으면은 돈이 아주 펑펑 나가기 때문에 돈 아끼려고 하면서 차려 먹는 그런 경향도 있죠. 자취의 장단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자취의 단점은 돈이에요.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요. 기본적으로 매달마다 월세가 빠져나가죠. 그리고 밥 먹어야 되죠. 여름에 춥고 겨울에 덥잖아요. 뭐라는 거야? 잠깐만. 여름에 덥고 겨울이 춥잖아요. 그러면 에어컨을 켜야 되고 난방을 켜야 되니까 그런 가스비나 전기세가 나가요. 그리고 또 자취 초반에는 사야 될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생활용품 사는 데서 돈이 또 나가고 네, 그래서 돈이 진짜 많이 나가요. 그리고 외롭다? 제가 자취 초반에는 진짜 외로웠어요. 제가 원래 외로움을 잘 타는 성격도 아니거든요. 새 학기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동네 친구들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이래가지고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학교 끝나고 집에 와 있을 때그 공허함이 되게 컸어요. 지금은 좀 많이 적응해서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자취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집을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그 본가 내려가려면 3시간, 4시간, 5시간 걸리는 친구들은 부모님을 잘못 보니까
더 외로워하더라고요. 집안일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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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만으로도 진짜 힘들고 기가 다 빠지는데, 그러고 집에 오면 또 다시 일을 해야 돼요. 원룸 같은 경우는 생활 영역이 좁다 보니까 조금만 안 치워도 진짜 답답하거든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실감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맨날 청소기 돌려줘야 되고, 맨날 설거지해야 되고, 이런 집안일이 확실히 힘들죠. 그 외에는 싹다 장점이에요. 혼자 사니까 새벽에 코인 노래방 다녀와도 뭐라 할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정말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이렇게 혼자만의 공간? 내 집이 있다는 이런 느낌도 되게 새롭고, 진짜 최강 장점은 학교가 가깝다는 것. 근데 그만큼 지각도 진짜 자주 하긴 하는데, 진짜 5분 전에 뛰어나가도 괜찮아요. 통학할 때를 생각하면은 확실히 삶의 질이 훨씬 올라갔죠. 자취생 추천템 있나요? 일단 요즘에 에어프라이어 진짜 너무 잘 쓰고 있고요. 무선 미니 선풍기. 제가 지금 그 선풍기에다가 핸드폰을 올려두고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방이 좁으니까 선풍기를 놓으면 되게 답답할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샀는데 무선이어가지고 침대에서 쓰다가 화장대로 가져가서 쓰고 그 다음에 책상에 올려두고 쓰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편하게 썼어요. 핸디 청소기. 이거 진짜 진짜 필수템입니다. 저 자취 초반에는 그 돌돌이랑 밀대로 생활을 했는데 이거 청소기 사고 나서 진짜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이거 제가 어떤 청소기 쓰냐고 물어보시던데 저는 무궁화 전자 핸디 청소기 쓰고 있습니다. 챕터 4 공부. 자사고나 외고 출신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원래부터 공부 잘하셨나요? 일단 제 내신 성적표를 보여드릴게요. 짠. 저 여태까지 이게 이렇게 시야 방해를 하고 있었네요. 제 1학년 내신 성적표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알수 있죠? 아주 3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완전 3, 4등급 파티죠. 그렇게 공부를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제 한 2학년 때쯤 돼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담임선생님한테 뼈를 맞았죠. 이성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학은 물론 그 대학에 훨씬 밑에 있는 대학도 못 간다. 네, 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학년별 제 등급이에요. 이제 3학년까지 열심히 끌어올렸어도 이걸로는 내가 원한 대학은 못 가겠구나 싶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바로 정시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거는 제 고등학교 3학년 6월달 모의고사 성적표예요. 이것도 확실히 스카이 성적은 아니죠. 제가 제 현역 때 수능 성적표를 안 찍어놔가지고 지금 저한테 없는데 고려대학교 입학한 성적은 있거든요. 이렇게 맞고 고려대학교를 맞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전형으로 고려대 가셨나요? 방금 앞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정시로 왔습니다. 고려대 다니는 기분이 어때요? 제가 이제 반수를 해서 여기를 왔으니까 이전에 다른 대학교도 다녀봤잖아요. 근데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대학교인 건 마찬가지고 똑같이 학교 가기 싫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고려대학교에 있는 그런 고연전이나 응원 문화를 경험해보는 게 되게 신선했어요. 그리고 그 고려대 특유의 선후배 끈끈한 거? 그게 실감이 날 때가 몇번 있었는데 학교 행사가 있고 나서 저랑 제 친구랑 꽈티를 입고 빵을 먹고 있었어요. 그 저쪽에 있는 어떤 아저씨 분이 꽈티를 보고 저희한테 오신 거예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너네가 우리 후배구나 이러면서 계산을 해주고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선후배 관계가 되게 끈끈해요. 되게 잘 챙겨주는 것 같아요. 고려대를 다닌다고 딱히 그렇게 특별한 기분은 없습니다. 수능 준비하는데 압박감이 있었나요? 네, 진짜 진짜 심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정시를 준비했던 사람이어가지고 수능 날에 제 모든 입시가 달려있다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수능 한달 전부터 침대에 누우면 막그 수학 맨첫장 진짜 쉬운 그 문제들 4개 다 틀리는 상상하면서 잠들고 이랬었어요. 하루에 공부 몇 시간 하나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달렸는데
저 진짜로 안 합니다. 저는 시험기간 아니면 평소에 공부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과제하고 드라마 보고 밥 챙겨 먹고 이런 것도 바빠 죽겠는데 공부를 또 언제 합니까? 공부 슬럼프가 왔을 때 극복하는 방법. 수능 준비하던 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정말 길게 슬럼프가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냥 수험 생활이 지쳐서 오는 그런 심리적 슬럼프랑 성적이 마음만큼 안 올라서 오는 슬럼프. 그리고 수능 100일 전에, 진짜 딱 100일 전에 제가 중학교 때부터 키우던 강아지가 병 때문에 죽었어요. 이세 개가 통틀어서 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는 그냥 하루는 학교 안 가고 혼자서 밖에 나가가지고 떡볶이 사 먹고 노래방 갔다가 영화 한편 보고 집 와가지고 푹 자고 이런 식으로 저만의 힐링 타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고 그 다음날 바로 완전히 기력이 회복되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더라고요. 근데 저조차도 슬럼프를 잘 이겨낸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시간이 약인 것 같기도 해요. 공부 자극 어떻게 얻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버드 도서관 공부짤 이런 거랑 노트필기짤 이런 거 보면서 자극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에 집중 어떻게 하나요? 사극 음악 듣는 거 진짜 좋아해요. 그 약간 동양풍 뉴에이지 음악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틀어두면 왠지 모르겠는데 집중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가사 있는 노래는 공부할 때안 듣는 편이어가지고 사극 음악 추천합니다. 챕터 4, 방탄. 방탄 입덕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진짜 구구절절 스토리를 또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사상 초유의 사태로 수능이 일주일이 미뤄졌었어요. 그 전날까지도 지진이 되게 심하게 있어가지고 그 일주일이 미뤄진 거였거든요. 저는 이제 내일이면은 이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끝난다. 드디어 끝이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아빠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그 뉴스 화면에 수능 일주일 연기. 저는 그걸 보자마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생활을 일주일 더 해야 된다니. 펑펑 울고 어떻게 해서 다시 독서실까지는 다시 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다시 하기가 너무 싫은 거죠. 제 패드를 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갔어요. AMA에서 이제 인터뷰 영상이 제홈 화면에 뜨는 거예요. 근데 그 인터뷰 영상을 딱 켰는데 웬걸 남준이가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방탄소년단 인터뷰 영상을 한번 보고 나니까 그냥 그 옆에 추천 영상 있잖아요. 그걸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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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그 미국에서 한 라디오 인터뷰 같은 거다 찾아보고 뮤비를 보게 되고 그 말도 안 되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면서 봤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어디서 결정적으로 입덕을 했냐면 뭐 계속 보면서 와, 실력도 노래도 춤도 미쳤다 이러면서 보고 있다가 Save Me 무대에서 정국이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파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자마자 아, 나는 입덕이다. 나는 암이다. 이 생각이 탁 들었어요. 진짜 입덕 부정기 이런 거 없고 그냥 바로 입덕했습니다. 근데 방탄소년단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방탄소년단 한번 치잖아요? 그러면은 영상 하나만 볼수 있는 사람은 단연코 없습니다. 최애가 누구인가요? 저는 입덕 멤버가 정국이어가지고 최애도 정국이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다 되게 좋아해요. 약간 회전초밥처럼 매주 달라지고 맨날 달라져요. 제일 좋아하는 방탄 노래가 뭔가요? 대답하기 너무 힘든데요? 요즘에 즐겨 듣는 건 Best of Me? 파이드 파이퍼. 이거 무대 영상을 진짜 좋아해요. 그 안무가 진짜 미쳤어요. 그리고 수험 생활할 때 매직 샵. 이 노래 진짜 제 눈물 버튼 노래였어요. 방탄 콘서트 경험. 아직까지 두 번밖에 못 가봤어요. 2018년 작년에 Love Yourself 잠실콘. 그리고 이번 연도에 Speak Yourself. 근데 이제 저번에 Boy With Love 활동할 때 처음으로 공방 신청을 성공해가지고 엔카운트다운 녹화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때 Boy With Love 무대는 좀 멀었었는데 Make It Right 무대 때는 그 돌출 무대로 나오는데 진짜 살면서 언제 또 이렇게 가깝게 볼까 싶을 정도로 진짜 가깝게 보고 온 기억이 있어요. 방탄 외에 좋아하는 그룹이 있나요? 저 그룹은 아닌데 아이유 좋아하고 저 약간 여돌 박애주의자 이런 거여가지고 웬만한 여자 걸그룹 다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레드벨벳이나 오마이걸 좋아합니다. 마지막 챕터 5그 외.
탁상식에 어디서 샀나요? 이거 말하는 거겠죠? 이거? 이거는 무아스 LED 시계입니다. 점심 뭐 드실 건가요? 저녁 뭐 드셨나요? 이거는 이번 주 브이로그 스포라서 안 돼요. 이번 주 브이로그 올라오면 보세요. 짜파게티에 파김치 vs 총각김치. 저는 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파김치입니다. 어떻게 하면 언니처럼 인싸가 될수 있나요? 이거 진짜 저 해명할 게 있습니다. 진짜 이거 댓글에서도 가끔씩 저보고 인싸라고 부르시는데 제가 인싸면은 이 세상 인싸는 존재할 수 없어요. 저 진짜 아싸면 아싸지 인싸는 아니에요.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못하시는 게 뭔가요? 저 이런 질문에 반응하는 거 못합니다. 왜 이렇게 귀여워요? 아니 이런 질문 주시면 또제 입으로 말하고 제 손으로 이거 편집하고 제 손으로 자막 달고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아세요? 부대찌개 좋아합니까? 질문을 그 닉네임이 최놀부 씨가 물어봐 주셨어요. 네, 저 부대찌개 좋아합니다. 드라마 보는 어플 주로 넷플릭스 보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봤던 어쩌다 발견한 하루는 웨이브라는 어플로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하루는 끝나가지고 웨이브는 해지할 것 같아요. 질소 1kg를 초기 상태 0도 중간 생략 질소를 이상기체로 간주해서 전 과정 동안에 질소에 가해진 열량 및 질소가 외부에 대해 한 일은 잘한 일? 떳떳한 일? 뭐 인류에 도움이 되는 일? 저 문과라서 모릅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누른 52명 나와서 답하세요. 이거 왜 물어봐요? 몰라요. 네, Q&A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K하트 한번 날려주고 가겠습니다. 안녕. Way you made me feel such a love but something in me knew that it was real frozen in my head pictures I'm living through for now trying to remember all the good times our life was cutting through so loud memories are playing in my dull mind now hate this far paper And I'll hold a piece of your Don't think I would just forget about it Hoping that you won't forget about it